비밀을 밝혀라.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대단한 의사들이 몰려옵니다. 지난 7일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명품 의학 드라마 신드롬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 가장 먼저 등장한 배우 한혜진은 아찔한 뒤태가 돋보이는 반전 미니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았는데요. 뒤이어 등장한 배우 송창희와 박건영도 각각 네이비와 브라운 스트로 멋을 내 깔끔하고도 훈훈한 훈남 자태를 뽐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 드라마 신드롬에서 신경외과 의사 역을 맡아 스마트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학 드라마에 관심이 많았었고 하고 싶었어요. 메디컬 드라마 많이 하고 싶었고 또 의사가 저도 되고 싶었습니다. 한혜진은 이날 송창희와 박건영 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혜진 씨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의 팔짱을 끼시고. 라이벌 박건영을 견제하는 듯 한혜진에게 먼저 다가가 어깨 동무를 하며 다정한 포즈를 연출한 송창희. 이에 질세라 과감하게 한혜진을 리드하려던 박건영 때문에 한혜진의 얼굴에 부끄러운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네, 시작부터 다정한데요. 박건영은 마지막 퇴장하는 순간까지 한혜진의 손을 잡아주며 매너남의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두 남자에 대한 한혜진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분 다 깨방정이세요. 네, 두 분이 분위기 메이커세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드라마 신드롬은 신경외과를 무대로 인간의 욕망과 사랑을 그려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을 감추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위험한 임상실험을 진행해 뇌지도를 만들어 온 의사 차태진.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여우. 의사라면 사자의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라이벌 까칠한 의사 은연과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천재 기억력의 여의사 혜조까지 톡톡 튀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벌써부터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는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배신, 또 휴머니즘, 미스터리, 음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의학 드라마이기에 다른 장르보다 어려운 점도 있을 법한데요. 실제 수술방도 차가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건지 너무 춥고 또 입는 게 별로 없잖아요. 수술 가운밖에 없으니까 좀 안 보이면 수면 양말을 두 개씩 이쁘게 생긴 수면 양말을 이렇게 신습니다. 충분히 애드립이 가능한 장면에선 의학 드라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어진 대사 이외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때 김유석의 예기치 못한 폭로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창희 씨는 항상 멍하게 있다가 촬영장에만 오면은 카메라 앞에서만 딱 되면은 이렇게 빠릇빠릇해지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아주 그 정말 재미있고요.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약간 멍을 좀 때려요. 근데 그거는 제 캐릭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멍을 때린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살짝 마음 상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송창희. 그러나 촬영장에서만큼은 배우들 모두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그 수술방 안에서 갇혀서 길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미 저절로 호흡이 다 잘 맞춰진 것 같아요. 네. 수술 가운과 뭐 모자 뭐 이런 것들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갑자기 스머프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파란색. 네. 자, 병원 놀이 하러 가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배우분들이 하나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드라마를 만들 테니까요. 네,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절대로 후회 안 하시게끔 저희가 열심히 연기하고 있고 또 자신 있거든요. 2월 13일 8시 45분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운명을 손에 쥔 신경외과 의사들의 욕망을 그린 드라마 신드롬.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기대됩니다.